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것들을 빨래를 하겠습니다. 요거 다 빨아야 돼. 선수건은 선수건 대로 모으자. 그래. 와. 와, 선수건 이렇게 많아. 아우. 먼지 진짜. 엄청 많아. 졸기 탱탱 친구야. 이거는 너희 오메가 산 것이다. 이거 뭐야? 턱받이야? 어. 아, 꽃고장. 이거 꽃고장에서 보내준 거. 이걸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야 돼. 물들니까. 아이, 자도 옷 진짜 많네. 나보다 훨씬 많네. 이 부지런히 바꿔 입혀야 돼. 오늘 이거 쓸 건데요. 저희가 이미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이 한 통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운이는 저희가 포명 세제를 광고 이후에도 계속 사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계속 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 넣어둔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 넣어놓고 애기 옷도 저희 옷도 그냥 이걸로 다 섬유유연제는 쓰고 있어요. 닫고 울코스 냉수 옷 줄어들지 말라고. 돌아라!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막 검색도 해보고 제가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은 애기 세탁기 따로 사는 분도 있고 듀얼로 된 거에서 애기 세탁만 하는 그 공간을 아예 따로 쓰는 분도 있고 그냥 쓰던 세탁기 청소만 한번 했다는 분 있고 아 나는 그냥 우리 옷하고 애기 옷하고 한꺼번에 같이 돌려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진짜 엄마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기 옷만 따로 빠는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세탁망은 확실히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옷가지들을 빨래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네요. 옷은 한 번 빨면 될 것 같고요. 손수건은 진짜 두 번은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세탁 방법은 그렇고 섬유유연제 사용 여부도 엄마 아빠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 여부도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다우니 엑스퍼트 센서티브 같은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 없고 인공 색소와 보존대도 없고 식물유래 내추럴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 성적서도 첨부를 할게요. 그리고 영국의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SHA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이비 파우더 같은 향기가 나는데 그 막 전매 같은 그런 거 아니고 엄청 은은해요. 아 이거 원래 맨날 건조기 돌렸는데 또 옷이니까 줄어들까 봐 널어보겠습니다. 비뚱비뚱. 너무 작지? 이거 빨래 건조대 안 쓰다가 쓰니까 이상해. 어. 근데 진짜 부드러워진다. 이 애기들은 섬유유연제가 유혹의 향기라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섬유유연제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어머님이 우리 내 인기가 좋았다고. 이게 진짜야 진짜 섬유유연제를 아주 우리 어머님이 콸콸콸콸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언니들이 이거를 다들 결혼했거든요. 인정합니다. 오빠의 섬유유연제 향기에 내 마음이 약간 좀 벌렁했다. 어때요? 우리 아들도 어린이집에서 인기남이 되시길. 나 어린이집 가랑 벌었는데 조금씩 실감이 나네. 아 나는 애 어떻게 낳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짜잔 1차 끝! 두 번 이제는 건조기 돌릴 거예요. 아 그리고 밤에 왜 빨래 넣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되게 건조해서 괜찮아요. 아침에 걷으면 될 거예요. 속상해랑 이 손수건들이랑 이불도 같이 돌리지 뭐. 그리고 이거 타올 속상해. 어, 어디까지 가? 나 이거 떨어뜨릴 것 같아, 오빠가. 뭘 떨어뜨릴 거야? 내가 손수건 다 떨어뜨릴 것 같아, 배가 나와서. 아, 그래? 어. 내가 할게. 배 안 나와서 좋겠다. 이렇게 쌈 넣고. 아까랑 똑같이 섬유유연제는 들어있으니까. 띵! 생각해보니까 음식물 냄새가 여기 밸 것 같아서 안방으로 이동 중입니다. 와 이거 아이폰 엄청 깜깜한데 되게 잘 나온다. 아, 그래?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역시 10인가요? 야. 아. 못 떨어뜨렸다. 아.
왜? 아, 말하지 않을게. 아, 지금 재채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임산부 지금 방광 눌려갖고 재채기 했는데 지금 샜다고. 됐어? 아기를 기다리며 설레하는 엄마의 모습이네. 저온으로. 와, 다 말랐어요. 아, 느낌 좋아. 양말 볼 때마다 웃기지. 예뻐 봐. 와, 진짜 작아. 이거 진짜 얼마 못 신기고 넘어가서 부지런히 신겨야 돼. 아, 진짜? 이거 이제 좀 그만 웃으라. 일하라, 일하라. 어떠세요?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이게 사이즈별로 있을까? 그러니까 큰 거는 좀 큰 거대로. 된다오. 오. 이거는 이제 엄마 집으로 보내. 엄마 집으로 보내? 응. 그래야 거기서 약간 애 씻기고 할 때 쓰지. 아, 그때 쓰는 거야? 그렇지. 2주 동안 안 씻을 수 없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속삭이니까. 어, 이것도 출산 가방에 넣어야 돼. 이거 우리가 산 거 아니야? 어, 산 거. 출산 가방이라니. 아, 내 똥꼬 찢어지. 울지 마, 울지 마. 속삭이야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짠. 녀석아, 이것이 바로 엄마의 냄새란다. 포근한 엄마 품. 손수건 더 돌릴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무튼 끝. 아이엄. 여러분, 여기가 산부인과 1층에 있는 빵집이거든요. 곤트라 아티산 계열인가 아닌가? 아티제? 아티산은 그거다. 태국에 있는. 이거랑 우유랑 아침으로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립을 여기 있는 걸 다 추렸거든요. 색상별로. 이렇게 됐어요. 정리는? 쉽지 않구만. 화이팅입니다. 얘는 탈락. 요거 이대로. 자, 이제 영상 보러 갑시다. 아, 토마토에 모짜렐라 치즈 잘라가지고 먹으면서 볼까? 그래. 어, 여러분, 다이슨 왔어요. 제가 뽕 띄우는 것도 다이슨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머리가 눌려서 자라면서 지금 머릿결이 오히려 좀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지 뽕 띄우는 거는 조금 약해요. 와, 노을 보소. 오늘도 좀 쌀쌀하네. 창문을 열어놔도 18이라고. 욕하지 마라. 미세먼지가 없나 봐. 조심해래. 너무 극하지 마라. 토마토 맛있다. 원래 이렇게 물인가?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이 날까? 나쁘지 않아. 우와, 고급져. 고급져? 응. 와. 괜찮지? 치즈 뭐야, 이거? 모짜렐라 되게 비싸. 이거, 이것밖에 안 되는데 7,000원 줬거든? 임산부 영양식.
고기에 진심을 담아. 내가 없어도 되겠어? 알았어. 타이머 9분. 알겠습니다. 오, 오, 오. 기가 막히구만. 잘 먹을게. 그래, 고기 굽느라 애썼다. 애썼지. 폰타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청정원도 맛있는데 폰타나도 맛있어. 너무 실망하지 마. 지금 내 발을 꽉 잡고. 왜 그래? 그렇게 진심이야? 아. 홍일이 형. 육개장입니다. 편집을 하다가 제가 요즘 되게 조금씩 먹거든요. 아까 그렇게 많이 안 먹었더니 배가 또 고프네요. 아, 여기에 이렇게 덜어 먹으려더니 얘가 너무 빳빳하네. 그냥 먹어야겠다.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육개장은 혁명이야, 혁명. 하이염. 여러분, 오늘 아주 블루블루하게 토너크림 리뷰 촬영을 마쳐가지고 머리도 다이슨으로 한 건 아니고요. 고데기로 이래저래 했는데 제가 아주 머리 연말을 요즘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 맨날 얘로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임산부는 이런 레깅스에 이런 아코디언 주름 치마가 필수입니다. 맨날 매는 이 가방에 착해가지고 나갑시다. 야. 여러분, 들어와서 편집하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브이로그 너무 못 올려가지고 오늘
촬영이랑 이렇게 시간 분배 해가지고 오늘 브이로그 편집 조금 날 잡고 했는데 아이폰에 형광등 아래는 참 저의 다크서클이 대단하죠? 보라색.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기미가 생겨서 그렇지 진짜 요즘 내 피부 보면은 17년간의 여드름 생활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왜 이렇게 핸드폰 켰냐면요, 저거 샀어요. 리바트 건데 저희 침대는 시몬스거든요. 이 프레임 모델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요렇게 뭐 선반 같은 거랑 세트로 된 거? 아, 저거는 마켓비에서 저희 콜렉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고. 아무튼 아, 말 나온 김에 이 매트는 윌리엄? 뭐 그 라인이에요. 실버 라인이 매트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건 리바트 건데 색깔이 진짜 비슷하죠. 아주 찰떡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리 붙여놨습니다. 속이는 거 아닙니다. 자, 자. 아니 아직 기다려봐요. 어, 봐봐. 그러니까 잘 봐봐. 일자로 쭉쭉.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긋는 거지. 네. 그리고 1, 2, 3을 하세요. 1, 2, 3 랜덤. 내 맘대로. 그 다음에 짝짝짝짝 그. 자. 이렇게 삑삑삑 하세요. 아, 나 이런 거 잘 안 해봤단 말이야. 아, 그래요? 타고 다시 올라가는 거 하면 안 되나? 해봐. 아니에요, 그냥 해요. 떨려. 왜 떨려? 이렇게 해갖고 안 보이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주연님 전화를 걸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다. 원래 자 2020년도 연말에 이 즐거운 것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미루다가 다 같이 모임을 해야지 하다가 벌써 설날이 돼버렸어요. 둘이서 이렇게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인데 결코 선물은 작지 않습니다. 자리만 이제 정하시고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어, 나 내가 떨려. 아니 왜 떨리세요? 몰라. 나 이런 거 하면 너무 떨려. 자 주은님부터 출발하나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3번이 제일 작은 선물, 2번, 1번 이 순서로 커져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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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오. 아, 이렇게 됐구나. 나도 보인다. 3번. 3번, 누구? 여기 혜진님. 오. 상금 10만원. 상금 10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등, 수현님. 2번 선물은? 프라다. 프라다. 프라다 카드 지갑. 카드 지갑입니다. 와, 가져가세요. 여기다 놓을게요. 네, 저 가방에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1등이 아영님인데 선물이 중요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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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작년에 열심히 해주셔서 네, 아,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준비했고 네, 또 우리 다 같이 다 네, 처음인데 또 올해도 또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영이 입사인에 가장
너무 뻥적인데. 진짜 놀랬다. 우리 빨리 영상 확인합시다. 아 힘들어. 아. 아 나 아직도 떨림의 여운이 남아있어. 누가 보였어? 와. 아니 이게 또 감성이 달라. 에어가 좀 예쁘면서 프로랑 또 달라. 오. 그레이 어 이거 우와. 예쁘지 않아요? 완전 영롱한데. 예쁘죠. 느낌 있어. 나 미니 나오면 사고 싶어. 아예 작은 거. 즐겁다는 게 참. 하얌. 설날 연휴 시작.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메르시 되게 좋아하는데 중간에 빵 한 장이 더 있어가지고 먹기 힘들었는데 이게 있더라. 샌드위치가 그냥 재료 맛이겠거니 해도 이게 조합을 잘 맞추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허니머스타드 토마토 소스에